지금 행사하기 전에 빨리 같이 준비를 해볼 건데 먼저 베이스는 맥 스트로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사실 스트로 크림을 발라도 이 위에 좀 매트한 제품을 올리면은 광이 좀 살아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사용할 베이스는 좀 촉촉한 타입의 쿠션을 사용할 거라서 이 스트로 크림을 사용해서 좀 양감을 주고 싶은 부분을 위주로 가볍게 깔아줄게요. 이게 좀 타입이 촉촉한 로션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바르기 좋아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오늘 컨실러는 이거 사용할 거거든요. 아리따움 풀커버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 맥 팟 컨실러를 제가 원래 잘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아리따움 컨실러가 조금 더 무르고 크리미한 질감이기 때문에 여기 올렸을 때 밀착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살짝 묻혀서 살짝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발라줄게요. 뭔가 쫀쫀하게 촥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잡티들을 위주로 커버를 가볍게 해줍니다. 이쪽에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컬러만 사용을 해요. 다음 베이스는 이번에 헤라에서 가을 콜라보로 출시된 이 미스트 쿠션, 헤라 미스트 쿠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인스타에서 패키지가 예쁘다고 되게 소문이 난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출시된 가을 콜라보의 컬렉션 이름이 메모리즈 오브 팔인데 이름답게 이런 패키지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출시가 됐어요. 사용을 해볼게요. 사실 헤라 UV 쿠션 하면은 진짜 좀 쿠션계의 원조 느낌이 나는데 이게 되게 피부 표현이 예뻐요. 그 쿠션 특유의 얇게 올라가면서도 좀 촉촉하고 발랐을 때 윤광이 나는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가지고 최근에는 헤라 제품 하면은 블랙 쿠션을 사용했다가 UV 쿠션은 되게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쿠션들은 전체적으로 살짝 좀 두께감이 있게 올라가는 제품들도 많은데 그런 제품들이 아쉬우셨던 분들은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클리오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얇은 컨실러를 사용을 할 건데 저는 가장 밝은 1.55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이렇게 슬림한 타입이라서 저는 이렇게 저는 일부러 가장 밝은 타입을 주문했는데 좀 밝혀주고 싶은 부분을 위주로 콕콕 이렇게 찍어줘요. 양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에 컨실러를 발색을 해주고 다음 이런 웨지 퍼프를 사용해서 잘 밀착을 시켜줍니다. 대신 여기 깔아둔 영역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만 잘 밀착을 시켜주세요. 이번 컨실러가 밀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 좀 건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앙 부분을 위주로 한번 밝혀주고 다음은 HD 파우더를 사용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좀 가볍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주로 머리카락에 좀 달라붙는 부분 위주로 파우더를 해주거든요. 이마 부분은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줘요. 다음은 눈썹을 그릴 건데 이니스프리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스키니 브로우. 먼저 눈썹결을 잘 정리를 해주고 맞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0월 중순에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제가 15일에 2시부터 3시까지 라이브 쇼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도 적어놓을 건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놀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라이브 쇼를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좀 떨리고 벌써부터 좀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눈썹은 그냥 눈썹 결을 살려서 자연스럽게만 그리고요. 다음은 바로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 섀도우는 요거, 요 섀도우 팔레트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요 섀도우 팔레트도 진짜 패키지가 예뻐요. 그쵸? 이거뿐만이 아니고 같이 보내주신 제품들 다 엄청 예쁘더라고요. 약간 이런? 이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인데 파리의 감성이 가득 담긴 콜라보 제품들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헤라 콜라보들이 이런 섀도우 팔레트도 그렇고 되게 도전적인 컬러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거는 정말 가을에 사용하기 좋은 이런 데일리한 색감들로 출시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세 가지 색상 모두 약간 은은하게 펄감이 섞인 쉬머한 섀도우인데 이거 너무 예뻐서 보여드려야겠다. 베이크드 타입의 섀도우라서 그런지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보통은 밝은 거에서 약간 점점 진한 걸 사용을 하는데 거꾸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예쁘다고 아티스트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컬러를 베이스로 깔게요.
약간 이런 색상. 예쁘다. 이게 발색이 너무 과하지 않아서 양 조절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눈꺼풀 라인에 가깝게 이렇게 발색을 해주고 끝에 살짝 묻혀서 언더 삼각존에도 같이 발색을 해줄게요. 브론즈 컬러를 살짝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입체감을 살짝 줄게요. 다음은 가장 밝은 컬러를 이런 얇은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여기 애교살 앞머리에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게요. 라이너는 JST나 젤 펜슬 라이너를 사용을 할게요. 눈 앞머리를 먼저 살짝 채워주고 라이너는 이렇게 가볍게 빼주고 다음 마스카라. 요즘은 외출하고 나서 마스카라가 조금 처지거나 아니면 속눈썹에 좀 힘이 없다 싶으면은 뭔가 메이크업이 완성이 안 된 느낌? 킨텍스에서 라이브쇼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제는 가을 색조 메이크업, 좀 색조 추천템 위주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언더에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는 아까 사용했던 이 파우더에 작은 브러쉬를 살짝 묻혀서 언더에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언더가 잘 안 번지고 좋더라고요. 여기 눈꺼풀, 눈썹 뿌리 쪽에 이렇게 가볍게 포인트를 주고 쉐딩은 오늘 아멜리 리얼 스킨,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을 수 있는 아멜리 리얼 스킨을 사용해서 제가 사용하는 이 리얼 스킨은 발색이 강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양 조절하기가 되게 쉬워요, 쉐딩을 할 때. 광대 바깥쪽 부분에 가볍게 터치를 해줍니다. 오늘 왜 얼굴 부은 거 같죠? 맨날 붓죠? 바깥쪽에 가볍게 살짝 음영을 넣어주고 블러셔는 오늘 이런 과즙 뿜뿜한 블러셔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오렌지 망고 블러셔를 사용을 해서 생각보다 발색을 했을 때 뭔가 그렇게 색감이 너무 인위적으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자연광이라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약간 이런 색감이거든요. 블러셔를 발색을 해주고 다음 오늘 립을 좀 고민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립은 러브3CE 벨벳 립스틱. 이렇게 예쁜 패키지에 담긴 이렇게 생겼는데 컬러는 걸스걸스하는 컬러예요. 저는 이거 발색을 해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제 생각보다 훨씬 매트하더라고요. 3CE의 일반적인 매트 립스틱보다도 더 매트하게 발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컬러감은 토마토 레드 색상인데 진짜 예뻐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봉고데기로 살짝 말았고 오늘 향수는 어제 미샤에서 구매한 향수를 쓸 거예요. 저는 친구가 알려줘서 처음 알았던 향수인데 미샤 라브와 오드 퍼퓸. 이게 그런 딥디크나 조말롱 같은 니치 향수 저렴이라고 해요. 다섯 가지 종류의 향기가 있었는데 저는 프라하로 구매를 했고요. 바틀은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향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맡아보고 바로 샀는데 코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니치 향수 저렴이라고 하지만 약간 되게 희소성이 있는 향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디서 맡아본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좀 달달한 향기가 나면서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좀 달달한 것뿐만이 아니고 살짝 좀 시원한 중성적인 느낌이 살짝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향수예요. 굳이 퍼센테이지를 나누자면은 달달함이 한 70%, 그리고 좀 시원한 상쾌함이 30% 정도? 최근에 좀 저렴하지만 좋은 향수를 찾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것도 꼭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다 마쳤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